전원주는 1939년에 개성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전원주는 집에서 인삼 공사를 크게 해서 어머니께서 인삼 뿌리 다듬는 일을 자주 시키셨습니다. 인삼 뿌리를 잘 다듬으면 그날그날 일당을 주시고 많은 양을 잘 다듬은 나른 일당을 더 많이 받았고 대충 다듬은 나른 일당이 적게 주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전원주는 열심히 일하면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여 보따리를 만들고 피난으로 오게 되면서 전원주와 가족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원주의 어머니는 노점에서 도넛과 떡을 만들어 팔았는데 전원주에게도 매일 나무쟁반에 도넛을 담아 팔게 시켰다고 합니다. 할당량을 다 팔아야 집에 올 수 있었고 팔고 나면 어머니는 용돈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비단 가게를 열기 위해 미천을 마련하고 가게에 떡을 만들어 매장에 놓아두면 맛있는 떡을 먹은 손님들은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비단을 사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어머니는 나중에는 형제들에게 집과 땅을 사서 나누어 줄 정도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전원주의 어머니는 자신을 여성으로서도 뛰어난 장사재주였으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원래 북한의 개성 상위 주민들은 열심히 살기로 유명한데 전원주의 어머니 역시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마당이 넓은 주택에 사시면서 큰 가마솥에 밥과 국을 만들어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기도 하셨고 전원주가 단역 배우를 할 때에도 어머니는 촬영장에 밥을 가져와서 배고픈 배우들에게 밥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베풀어주는 삶을 살면서 전원주는 어머니를 깊이 존경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권유로 숙명여대 국어국문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초등학교에도 다니지 못한 전원주에게 어머니는 좋은 직업을 만들어주려고 교사로 진로를 정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교사가 되고 전원주는 중학교에 담임을 맡았지만 작은 키 때문에 칠판에 글씨를 쓰기도 힘들었고 가르치는 학생들이 자신보다 키가 더 커 혼내줄 때도 얼굴을 들어야 했다는 것에서 교사에 대한 회의감이 점점 들게 되었습니다. 전원주는 외모는 그저 그랬지만 예쁜 목소리로 성우로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TV가 없던 시절 성우로서 활동하면서 해설과 연기를 통해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예술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어머니는 팔자 센 여자들이나 연예인을 한다며 전원주의 연예인 활동에 반대했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러느냐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TV 방송이 개국하며 라디오에서 브라운관으로 옮겨가면서 전원주는 얼굴이 알려져야 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했고 어머니는 이를 창피해 하셨습니다. 전원주가 얼굴이 알려지지 않아 단역만 맡게 되자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창피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원주는 항상 앞치마를 두르거나 아기를 들쳐 업고 가정부나 무속인, 사극의 주무 역할만 맡게 되어 어머니는 전원주가 항상 1등이길 바라셨지만 단역을 맡는 모습에 실망하셨습니다. 이후로도 전원주의 무명 생활은 30년이나 지속되었으며 여배우들 사이에도 시샘이 많아 서로 경쟁하고 신경전을 많이 했습니다. 전원주는 배우들로부터 늘 무시당하고 힘들어서 화장실에서 울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전원주를 위로해주던 동료인 여운계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둘은 여행도 다니며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현재도 전원주의 침대 옆에는 여운계의 사진이 있어서 힘들 때 혼자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전원주에게 좋은 자리에 시집을 보내려고 여러 곳을 알아보았고 그 결과 의사 집안의 잘생긴 훈남과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폐결핵 환자로 판명되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전원주는 결혼한 지 3년도 안 되어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원망하는 딸에게 어머니는 엄마가 잘못했다며 엄마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키우고 살기만 하면 된다며 모든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젊은 나이에 평생을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기가 무서웠던 전원주는 결국 친구 돌잔치에서 경상도 사나이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고 재혼을 위해 어머니께 소개를 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첫인사 자리에 빼꾸두에 빨간 넥타이를 착용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제비처럼 등장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나가버리셨으며 전원주에게 자기랑 살든지 그 남자랑 나가든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는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결국 그와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 역시 전원주처럼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전원주는 두 아들을 키우면서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5만 원짜리 사글세 단칸방에서 겨울에는 난방도 없이 비가 오는 날엔 집이 비를 통해 새어들기도 했고 연탄을 구하기 어려워 길에서 주워다 태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전원주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한 겨울에 차디찬 집에서 떨어진 스웨터를 입은 딸을 보며 어머니는 절망하며 대성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원주는 새 남편과의 부부생활은 좋았지만 무려 6번의 유산을 견뎌내며 아이를 더 낳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후에 그 당시를 회상하며 자궁을 몇 번이나 수술해야 했고 혼수상태에 빠져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친정엄마가 자신을 빌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상황은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자신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 첨단 의료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시술로 목숨을 위협받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친정엄마에게 피임도 못한다고 혼났지만 유산 과정에서 약을 먹고 쓰러지는 등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는 스스로 몸을 망가뜨리면서도 안정된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 남편의 아들과 현 남편의 아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새 아이까지 낳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정은 더 불안하다며 철칙을 지켰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원주의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넌 왜 아버지와 성이 다른데?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전원주는 말했습니다. 이 말에 전원주는 꿈에도 생각 못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원주는 아들의 내면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혼한 남편은 성을 맞추자고 했지만 전원주는 아들의 조상과 혈통을 지키려고 했던 일이 큰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연기 활동이 매우 바쁘고 식구들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야 아들이 죽고 싶다는 강한 생각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털어놓자 전원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입 큰 여자가 많이 웃는 것을 보면 괴롭고 혐오감을 느낀다는 황당한 이유로 40일 동안 방송 정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원주는 방송국 상위자들이 내가 너무 시끄럽다고 생각해서 드라마에 나가면 무조건 나를 죽인다고 말하며 연속극에 등장하여 죽게 되면 정말 기분 나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저 죽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즉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자제력이 사라지며 속상하고 애통한 심정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전원주는 연기 생활 50년 중 30년 동안 가정부 역할만을 맡아왔으며 주인공들이 조금만 얘기해도 나보다 돈도 더 많이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밥상을 들고 이를 튀기고 뛰어다녔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써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정말 서러움을 느꼈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왜 나는 해결되지 않고 힘든 길만 가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큰 입을 성형수술할까도 고민했으나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후에 전원주는 인왕산에 가게 되었고 답답한 사람은 망설이지 말고 들어와라 라는 표지가 있는 점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쟁이는 전원주를 보자마자 입에 보기만 타며 지금은 들어도 노년에는 입에서 잘 받아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노년이 좋아진다며 입은 그대로 두라고 권유했습니다. 전원주는 그 말을 듣고 결국 성형수술을 포기했지만 그 후로도 괴로움의 길을 혼자 걸어갔습니다. 전원주는 그 웃음을 듣고 속이 뚫리는 느낌을 받았으며 그것이 자신을 비추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원주는 매일 거울을 보며 웃음을 연습하였지만 자신의 웃음을 무서워하는 아이들과 심지어 남편마저도 자신이 미쳤냐고 화를 내며 전원주는 밖으로 나와 길거리에서 웃음을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전원주는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방송국 연출자 앞에서도 깔깔 웃는 얼굴을 보여주며 캐릭터에 맞는 역할이 있으면 섭외해달라는 의미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마음이 통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전원주에게 드디어 방송국 PD들로부터 환영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웃는 사람의 얼굴에는 침을 뱉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그것 이상으로 전원주의 인생에 행운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원주는 대추나무 사랑 걸려내의 하성댁 역으로 캐스팅되어 많은 사랑을 받은 국민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었고 그 이후 7년 8개월 동안 출연하며 드디어 인기 배우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기뻤기에 매일 논밭에서 힘들지 않게 현기를 다니며 땡볕에도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드라마 이후 시골에 가면 사람들이 전원주를 알아보게 되었으며 몇 년 후 인생을 바꾼 CF 한 편이 온 국민을 흔들어 놓는 등의
활약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최근 전원주의 선은용녀와 함께 미우새 방송 출연하여 전원주의 남편과 사별한 사연을 전했다. 이날 선우용녀는 전원주의 첫 번째 결혼에 대해 치과 의사인데 돈이 없었다. 이 언니 엄마가 돈을 대줬다. 그 대신에 그 아들을 우리 딸하고 결혼을 시키겠다고 해서 결혼했다. 그 의사가 잘생겼다고 말했다. 선우용녀는 전원주의 젊은 시절 매력에 대해 더는 날 이렇게 그냥 늙은 것이다고 말했고, 전원주는 친정이 부자니까 남자들이 싫어하지 않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전원주의 두 번째 결혼에 대해 선우용녀는 그 양반이 이 언니 돈을 다 쓰고 갔다고 폭로했다. 전원주는 첫 남편과 사별하고 3년 후에 만났다. 20년을 같이 살았다고 말했고, 선우용녀는 아이를 낳길 바랐다고 대신 이야기했다. 선우용녀는 첫 번째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가 아들 하나였고, 두 번째 남편한테 아이가 한 명 있었다. 그 남편이 같이 아이를 낳고 싶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언니의 어머니가 너 닮은 딸 낳으면 너보다 시집 보내기가 더 어렵다고 했다고 말해 폭소를 유발했다. 이를 이어 선우용녀는 두 번째 남편, 외모는 첫 남편의 반에 반에 반도 못 따라간다. 볼 것도 없다. 돈도 없고 약간 고생하는데 또 불쌍하니까 문산에 공동묘지를 사위하라고 줬다고 말했다. 당시 전원주의 어머니는 문산에 공동묘지 사업을 하라고 10만 평을 장만해줬으나 그의 남편은 사업을 모두 날렸다고. 전원주는 남편에 미쳐가지고 땅이 없어지는지도 몰랐더라라고 답답함을 표출했다. 이후 전원주는 지금 남자친구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여자 행세를 못하고 있다며 남자인 친구들만 남았다고 말했다. 앞서 전원주는 첫 번째 남편과 결혼 후 3년 만에 사별했으며 두 번째 남편은 2013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우용녀와 전원주가 환상의 79금 토크 케미를 자랑한 짠 데모 투어 2탄이 공개돼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선우용녀의 생일을 맞아 짠데모 전원주가 준비한 짠내 투어 2탄이 이어졌다. 1박 2일 여행 숙소로 전원주가 예약한 캠핑장에 도착한 선우용녀는 내 생일날 이게 뭔 짓이냐, 아무리 비싸도 나 여기서 못 자라며 분노했다. 전원주는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냐는 상민의 질문에 난 싼데는 다 알아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젊었을 때의 전원주 매력이 무엇이었냐는 상민의 질문에 전원주는 친정이 부자니까 남자들이 싫어하지 않아 라고 솔직하게 발언을 던져 모두를 초토화시켰다. 재혼한 남편에게 친정어머니가 10만 평의 공동묘지 사업을 물려줬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절친 선우용녀는 네 언니가 남편에 미쳐가지고 땅이 없어지는 것도 몰랐다 라며 열변을 토했다. 이 장면은 최고 14.4%를 기록하며 최고의 1분을 기록했다. 또한 춤추는데 빠져 카바레를 열심히 드나들었던 전원주는 바람난 친구 남편을 찾으러 카바레에 갔다가 댄스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무대에서 춤을 추다 친구에게 머리채를 잡힌 사연을 털어놓아 캠핑장을 초토화시켰다. 모두가 알다시피 전원주는 연예계 대표 짠순이이자 주식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그녀도 이 일로 인해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이상민, 김준호와 만나게 될 예정인데 빨리 돈 모아서 결혼하고 싶다는 김준호 이야기에 이상민이 전원주를 초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주식 투자 비법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신인 시절부터 조금씩 돈을 모아 지금은 서울에 건물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는 전원주다. 전원주 나이 1939년생. 경기도 개성부에서 인삼 농사를 짓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0년 CBS 성우극회 5기 공채성우로 데뷔. 이후 드라마, 영화, 예능 등에 출연하고 데이콤, 현 LGU+의 국제전화 상품 광고에 출연한 적도 있다. 전원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바로 주식인데, 전원주 주식 비결은 우량주를 매수해 3년 이상 버티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단순한 투자가 아닌 기업의 사업보고서 분석법, 재무제표 분석법 등을 파악하고 분할 매매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법을 택했다는데,
전원주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돈 550만 원으로 첫 투자해서 600%의 수익률을 내 3천만 원을 만들었고 데이콤 국제전화 CF로 받았던 광고료 5천만 원도 주식에 투자해 1억 8천만 원으로 불렸다고 한다.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내며 투자금을 점점 늘려가다 보니 증권사 회장도 전원주를 찾아왔다고 하고 은행장은 집으로 차를 보내주기도 했다는데 또 IMF 시절 건물값이 폭락해 파는 사람이 많을 때 전원주는 상가를 구매했고 그 상가가 현시가 30억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방법들로 30억 부자가 된 전원주. 그녀는 재테크의 기본은 절약이라며 짠테크를 고수하기로도 유명하다. 전원주 절약 에피소드는 방송에서도 많이 나온 적이 있다. 방송국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옷을 제 돈 주고 산 적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심지어 한 달 전기세가 2만 원 미만으로 나와서 전기공사 직원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점검을 나온 적도 있다고 한다. SBS 예능 미우새 김준호 집에 방문한 전원주는 공기청정기와 에어컨부터 끄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불을 켜지 말라며 화장실 사용 노하우를 공개했다. 과연 뭘까? 이 밖에도 샴푸 뚜껑 고무줄 사용으로 사용량 줄이는 방법, 두루마리 휴지 절약 방법, 과자 패키지 테이프 재활용 방법 등 각종 생필품 절약 팁을 미운우리 새끼에서 공개했다고 한다. 사실 전원주는 재테크에 있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적인 면에서도 자신만의 매력을 뽐냈습니다. 매력적인 엄마가 있기에 정원주도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전원주의 어머니는 역경을 극복하고 가족을 위해 힘들게 일한 훌륭한 여성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돌봄으로써 가정을 지탱하였고 그 노력 덕분에 가족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떡과 도넛 사업은 가게를 성장시키고 가족에게 안정된 미래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머니의 강인한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며 전원주와 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열심히 노력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전원주의 어머니는 뛰어난 인간성과 자비심을 가진 분으로 보입니다. 마당 넓은 주택에서 밥과 국을 만들어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동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단역 배우로 활동하던 전원주의 시기에도 촬영장에 밥을 가져와 배려하는 모습은 가족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나타냅니다. 어머니의 지혜로운 교육과 격려로 전원주가 대학에 진학하고 교사가 되었지만 교사로서의 경험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주의 키가 작아서 칠판에 글을 쓰기 어려웠고 학생들에게 혼내야 할 때 얼굴을 들어야 했던 상황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전원주에게 다른 진로를 고민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가수와 배우로 데뷔하여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주의 이야기는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이 그녀의 삶을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전원주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로 가득 찼지만 그녀는 끊임없는 노력과 강인한 의지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추구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머니는 전원주가 연예인이 되기를 반대했을 때 전원주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하며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중요한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창피해하는 모습과 실망하는 감정은 전원주에게 힘들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원주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했고 동료 여배우 여운계와의 우정은 그녀에게 큰 지지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후 전원주는 어머니의 조언과 점쟁이의 말을 통해 웃음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녀의 웃음 연습은 처음에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다가왔겠지만 이것이 그녀의 특별한 캐릭터로 인정받고 인기를 얻을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원주는 자신의 캐릭터와 웃음을 살려 방송 활동에서도 활용하고 연출자와의 관계를 쌓아가면서 더 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런 노력과 자신감은 그녀의 성공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고 그녀가 극복한 어려움들은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변곡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전원주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며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웃음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성공과 행운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원주는 꾸준한 노력과 절약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관리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